3위 현대시. 네, 제 애들한테 현대시랑 현소 중에 뭐가 더 어려웠니? 물어보니까 현대시가 좀더 어려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오답률 1등이 현대시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진짜 오랜만에도 아니고 살다 살다 문학으로 오답률 1위 찍는 걸 보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현대시 세트 먼저 뭘 했어야 되냐? 보기를 먼저 봤어야 되겠지. 보기를 딱 봤어. 자, 보기 딱 봤더니 가시 같은 경우 뭐라 써있냐면은, 물론 연계긴 했지만, 부재하는 임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바람.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뭔가 자유, 그죠? 뭐 시험장에서 이 보기를 뭐 썼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설명하려고 그냥 쓴 거예요. 시험장에 썼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보기가 하나 더 있거든. 두 번째 보기가 하나 더 있어. 봤더니 나는 언어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면은 대상을 파악할 순 있지만 그 결과 언어에 다시 구속된다는 필연적인 한계를 가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구속되기 때문에 시인은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고 한대. 이해되니? 언어를 사용하면 파악할 수 있지만 구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한대요. 굳이나 보기를 또 줬다는 거는 보기를 먼저 보라고 준 겁니다. 제 얘기는 현대시 두번 수업할 때마다 맨날 얘기했지만 시를 뭔가 건너뛸 필요는 없다. 무슨 뭐 일부러 보기를 먼저 보면 안 돼요. 왜요? 네 힘으로 시를 스스로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 듣지 말라고 했어. 그냥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이득이고, 나는 이 시를, 나 시를 보기 없이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의 공포 속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 현대시 할 때마다 얘기해. 무슨 뭐시 감상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선지 엄밀하게 따져야 된다. 문학 힘을 키워야 된다. 다 그럴싸한 말이지만 별로 의미 없어요. 공허한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제가 이제부터 가시를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죠?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시 읽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에서 시키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뭐 멋있게 안 읽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져도 돼. 네, 이거 딴 말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은 봄은 지옥이다. 지옥 세모 싹다 불러다가 대진구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봄 지옥에다가 세모 쳤다. 여자애들 영신여고에 집합시키고 남자애들 대신고 집합시켜가지고 이거는 다 줄받다 쳐야 된다. 지옥에다가 세모 쳤다. 이거는 어디 가서 국어 수업 누구 들었어요? 김강민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봄은 지옥이다. 봄이 지옥이라고? 지옥은 세모야. 진짜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명예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세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가시를 보자. 자, 뭐 연기긴 했는데 비연기라고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제가 갑자기 막 여러분들 뭐 조지훈 시인을 아시나요? 이러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화작도 아니고 지난 시간엔 조지훈 시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냥 봐봐.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 이러고 있어요. 자, 왜 가슴이 뜨거울까라고 하면은 뭐 되게 문학적인 접근처럼 느끼겠지만 왜 가슴이 뜨겁냐고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간대요. 왜 어둡지? 더 나은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아서, 이미 부재해서.
그러면은 왜 피를 불어넣고 왜 해돋는 아침이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니까 피를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은 더 나은 세상이어야 되겠지. 이해되니? 왜 어둡죠? 더 나은 세상이 아직 안 와서요. 왜 피를 불어넣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니까요. 해돋는 아침은 뭘까요? 더 나은 세상이요. 어떻게 읽는지 보여요? 보기 내용을 활용하면서 읽는 거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힘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다시 죽을 날까지, 부활해서 죽을 날까지, 뭐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나은 세상. 거의 미친놈이죠.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을 나는 우러라. 어떤 임? 부재하는 임.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가 뭘 지니겠는가? 얘는 사실 복이랑 연결이 잘 안 되지만 뭔가 좀 쭈글 이런 느낌이고. 마지막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렸대. 왜 피를 흘렸어? 뭔가 여기서 결국엔 더 나은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겠죠? 이해되세요? 왜 피 흘려? 더 나은 세상 바라니까 피 흘린 거라고. 괜찮니? 그 뒤도 어때 그러면은? 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 다시 재될 때까지 뭐 왜 기다리는 건데? 뭘 원하는 건데? 더 나은 세상. 거룩한 이름 부르면 나는 울어라. 뭘 부르는 건데? 부재한 임. 이해되세요? 시 읽을 때 보기가 주어졌으면은 보기 내용만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봐봐, 왜 이런 게 가능하냐? 시라는 거는 시를 쓰고 보니 주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주제를 정하고 나서 시를 쓰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내가 주제를 정했어. 주제 배고픔. 주제 배고픔. 1년 아름다운 황금 올리브. 2년 허니콤보는 최고야. 3년 뿌링클은 가끔 먹어야 맛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치킨 이름이 아무리 바뀌고 뭔 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주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모든 시어랑 식구는 뭘 위해서 존재하냐? 주제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라는 건 보기에서 맹세라는 시가 이미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 위해 쓴 시라고 써놨어. 그러면 모든 말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모든 연을 다 보기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읽으면서 아, 뭐 뜨겁고 뭐 어둡지만 해돋고 먼 훗날이고 뭐 피 흘리고 뭐 이제 수치되는 날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지만 현대시에서 하면 안 되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든가 선생님 이거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물론 내가 답변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이런 뜻이란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수능날도 감독관님 이거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나가세요. 이해되니? 나가면 부정인가요? 이러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시라는 건 그러니까 99개를 내가 졸라 외우고 해석해도 100번째 시가 그냥 또 생판 처음 보는 거 나오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걸 왜 내가 알고 있냐면 제가 현대시를 대학교 때 제일 좀 열심히 해봤고 정말 많은 시를 봤지만 시 감상이라는 게 졸라 웃긴 게 이게 뭐 국어 강사들이 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세계랑 뭐 자아와 괴리와 지향과 내재와 이런 얘기 하는데 정작 대학교에서 시를 감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인에 대한 정보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아는 상태에서 시를 감상한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은 이육사 시인에 대해 시를 읽을 거예요 하면 다 알고 있어. 아 이육사 그러면서 시를 그거를 외재적 관점을 활용해서 시를 감상한단 말이야. 대학교 전공 수업조차도. 근데 기껏해야 고졸 예정자한테 갑자기 이런 시 준 다음에 해석해? 말이 된다 생각해? 난 절대 안 된다 고파. 그래서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경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어? 문학 어렵지? 야, 현대시 감상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감상력을 키워야 돼. 다 사기꾼이야. 공포소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어. 애초에 수능날 여러분들이 현대시가 해석이 안 되는 게 디폴트야. 그냥 크게 크게 보셔야 돼. 디테일하게 보면은 답도 안 나와. 내가 뭐라고 했어 항상? 해석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해석은 평가원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 해석은 보기에 존재하고 선지에 존재하는 거야. 내 뇌 속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되니?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마세요. 보기를 줬어? 교수님이? 감사하게 활용하시면 돼. 안 줬어? 그냥 그대로 또 하면 돼. 보기 없지만 어려운 시는 저희가 최강 기출 다 하고 나서 좀 한 8월? 막바지에 좀 같이 할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얘도 많이 얘기했지만 아저씨가 수능 준비할 때 아저씨가 수험생 때 먼 옛날이죠? 대통령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내가 수능 준비할 때 당연히 개소리고 한강 철교 폭파됐을 때 헛소리인데 아무튼 아저씨 수능 봤을 때가 늘 말하지만 문학이 어려웠던 시절 이때는 낭만의 시대라서 보기도 안 줘. 보기 그런 거 없어. 연계? 그런 거 없어. 그냥 졸라 그냥 진짜 피지컬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문학 오답률이 졸라 높았어. 지금보다도 문제도 까다롭고 빡세. 보기도 물론 있기도 했었지만 그죠? 이 당시에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 무슨 고전시가 졸라 외우고 현대시 봐봤자 야, 안 된다. 결국엔 수능 때 내가 생판 처음 보는 현대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풀지? 를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었던 원형이 아저씨가 수험생 때 확보가 됐고 더 중요했던 거는 내가 대학교에 가서 애들을 고3 애들을 국어 수능 과외를 졸라 했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거의 뭐 과외 미친놈이었어. 거의 막 돈미세야 돈미세. 여름방학 이럴 때 하루에 3개씩 해 과외를. 월화수목금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게 가능해요 하는데 가능했던 게 저기 잠실에서 한 명을 학생을 과외했는데 얘가 대일외고였나? 학교도 기억나. 대일외고였는데 이름도 기억나네. 고주형인데 이 친구가 수학영어는 1등급인데 국어가 4등급이었어. 유월평가원이. 어쩌다 과외를 하게 됐네 했는데 결론을 말하면 수능 때 1등급 받고 또 하필 또 한양대를 갔어. 내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한양대 후배로 또 왔어. 근데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여기 대단지거든. 단지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는 데인데 단지가 졸라 많아. 근데 어머니가 부녀회장이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어머니 우리 아들 한양대 갔어요. 정보 시스템 학과 갔던 거 막 4등급이었는데 1등급 됐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와. 주영이 과외선생님이죠? 예. 주영이 엄마 친구예요. 그래서 108동 1102호 이러면서 아 그러시군요 이러고 아니요 1102호 뭐 408호 뭐 507호 102동 105동 해가지고 그냥 스케줄이 그냥 여기 동네에 고3이 졸라 많이 사는 거예요. 단지가 워낙 대단지니까. 그래서 그냥 다 받았어. 그냥 아침에 하고 어머니가 밥도 줘. 밥 주면 먹고 가고 저녁 먹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막 장돌뱅이처럼 막 했단 말이야. 물론 이때만 한 게 아니라 그냥 20살도 아니야. 19살에 수능 끝나고부터 계속했어. 다른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수학은 왜 못해? 수학? 나 형이 어떻게 감히 수학과외를 해. 이건 뭐 사기죄야 사기죄. 바로 엎드려 뻗쳐야 돼. 영어는 잘했는 영어는 안 해. 영어 재미가 없어서 안 했고 그냥 오로지 국어만 했는데 내가 19살부터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한 26까지도 진짜 심지어 이제 막 군대 말년 휴가 나와서도 과외했어. 말년 휴가 나와서도 거의 미친놈이었어. 이제 말년 휴가 나오면서 과외 구해서 나갔어. 그래서 그 정도였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러셀을 되게 빨리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때 과외하면서 느낀 게 지금은 똑같은데 그냥 문학을 바라보는 애들의 관점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아.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내가 19살 때나 뭐 지금 30대나 그냥 달라지지 않아. 애들이 느끼는 문학은 늘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현대시 감상 안 되는 건 똑같고 고전 그지 같고 고전서를 모르겠고 달라지지 않아. 왜? 19은 늘 19이야. 이해되니? 그냥 생각하는 교육과정 비슷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해도 이게 내 강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문학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렇게 국어 과외를 많이 해본 강사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내신 강의 뛰다가 수능 강의 가는 거지 앞에 앉혀놓고 칠복이 너 왜 33번에 1번 골랐어? 어? 해돋는 아침은 플러스인데 죽으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칠복아 일단 엎드려 어머니 그 4번 아이언 주세요 이러면서 이러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 생각하는 거 뻔하고 나 시도하와 자 이걸 내가 늘 말하지만 되게 있어 보이게 가르치려면 누구보다 있어 보이게 약을 팔 수 있어 어? 현대시 전공책 가져와가지고 어? 얘들아 시란 말이야 어? Do you know poem?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자, 어? 에고, 슈퍼에고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막 지향하고 막 괴리를 느끼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 시간에 현대시 론 시간을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 역시 이러면서 역시 문학은 천공자한테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너무 뿌듯해 이러는 점수는 박살나 근데 이제 뭐라고 하면 돼? 선생님 현대시 다 틀렸어요 어허 체화가 안 돼서 그래 문학을 더 느껴봐 넌 아직 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해 이러면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수능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저는 무조건 제가 고딩 때 문학 어려울 때 수능을 봐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대학 가서 문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더더욱 알겠어 애초에 고등학교 3학년이 현대시를 감상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왜? 전공자인 나도 맨날 교수한테 졸라 혼나 김강희 이거 시 읽고 해석해봐 예! 읽고 나서 봄은 지옥이다 세모인 것 같습니다 엎드려 시계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이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바로 이제 빠따 갖고 오고 막 뭐 그러진 않지만 자 나시 볼게요 가시도 그냥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시라며 나시는 이 언어 사용하면은 파악할 수 있지만 구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를 지향하는 그런 시야 그래서 딱 읽었어 자 1등급 학생 기준으로 나시가 어떻게 보이냐 저기 저 담벽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저기 저 우리 집 개 똥 하나 똥은 세모니 가만 안 둔다 했어 그쵸 그냥 읽었어 그냥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일단 언어라는 말에 조금 반응은 했을 거야 언어 속에 서라? 이랬는데 아직 와닿진 않아 시가 어려워서 그냥 읽었어 그냥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꽃이 되고 반짝이고 굴러라 까지 읽었는데 딱 다 비슷해 뭔가 시가 뭔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야 그러다가 딱 여기서 모두가 알 수 있어 내가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도 자유롭게 서고 앉고 반짝이고 굴러라 그래 봄이다 자유를 줬다고? 이건 일단 빼박이야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이 벗어나라고 했잖아 언어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기존의 언어 관습을 벗어나서 자유를 뭔가 지향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 뒤를 봤더니 뒤로는 쭉 그냥 자유야 봄 프리덤 봐라 꽃 펴 입 달아 너 반짝이는 반짝여 아지랑이 해 봄 자유가 아니라고 뭐 지옥이라 하든가 이러면서 이제 뒤에는 뭐야 싹 다 자유야 누가 봐도 자유야 이건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언어라는 게 사용하면은 대상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구속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어쨌든 이것도 이 시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보기에 있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시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나 있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은 다시 딱 시를 뒤에는 싹 다 자유네 그래서 앞을 다시 보니까 그래 모두 이리 와서 내 언어 속에 서라 내 언어 속에 서라 내 언어 속 지금 보니까 아 그나마 이게 파악하지만 구속되는 느낌 이해되니? 내 언어 속에 뭔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게 그러면은 파악이 되지만 약간 언어를 파악하는 대신에 구속된 느낌인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담벽이 내 언어의 담벽 라일락이 내 언어의 꽃 내 언어의 뜰 이러고 있어 내 언어의 어쩌고? 약간 좀 구속된 느낌인데 자유를 주었으니 점점 자유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자유긴 하거든요 이것도 뭐 문학적인 얘기긴 한데 앞부분에서는 그냥 내 언어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뭐 굴러라 하다가 뒤에서는
뭐 상관없어. 꽃피고 싶은 놈 라일락이 아니어도 꽃펴도 돼. 이런 느낌이야. 앞부분까지만 해도 라일락만 내 언어에 꽃이거든요. 그 뒤에서는 근데 뭐 입 달고 싶은 놈 입 달아라. 네가 뭐 개똥이라도 꽃펴도 돼. 별이 아니라도 반짝여도 돼. 이런 느낌이거든. 굳이나 해석을 해드리자면. 근데 거기까지는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부분은 이런 느낌이고 뒤는 싹 다 자유인가 보다 해서 중요한 건 이제 뭐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한 거겠지. 분명히 가시나 나시나 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되게 시를 되게 멋없게 읽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시를 막 되게 간지나게 막 플러스 세모 뭐 유기적 연결 막 상황 반응 정서 세계 지향 내재화 이게 아니고 그냥 강사가 와가지고 한단 얘기가 가시 읽으면서 야 왜 슬퍼 더 나은 세상 안 와서 가슴 뜨거워 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니까 이런 얘기하고 나시에서는 앞부분 뭐야 몰라 뒤는 자유인 거 알겠지 그럼 이제 앞에 뭐야 파악하지만 구속이겠지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다 손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카운터 갈 준비한다고 아 뭔가 사기당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1번 선지로 3번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았어 이건 제가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제일 어려웠던 거는 1년과 6년, 4년과 9년 어떤 게 6년이고 어떤 게 4년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 뭔 말인지 알아? 씨 어디가 4년이야 늙어가지고 나 이제 막 돋보이 끼고 막 이러면서 막 씨 4년 어딨어 이러면서 결국엔 다 썼는데 해설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시간상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고 해설지 그냥 보셔야 되는데 4번만 보면은 4번은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해서 양면성 이랬는데 대비되는 시어 기억나 차갑고 뜨겁고 어둡고 해돋고 근데 대상의 양면성은 아니야 애초에 각각이 다른 대상이고 하나의 대상이 뜨거우면서 차가운 건 아니잖아 양면성은 일단 안 되겠네 해서 31번은 누구나 좀 무난하게 풀었어요 32번도 누구나 무난하게 풀었어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는 딱 보니까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있는 피리로 흐느끼는 가락이야 이거를 앞부분을 아예 안 봤으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아까 전에 왜 피 흘렸어 했을 때 더 나은 세상 바라면서 피 흘렸어 그 피리의 아픈 가락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서로 밖엔 답이 안 되겠지. 실제로 31, 2번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 대망의 33번인데 진짜 대망이네. 다 틀려가지고 33번에 자, 1번 선지 딱 봤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자, 33번 되게 중요해. 뭐에 중요하냐면 문학에서 선지 판단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해. 이거 맞힌 사람들도 제대로 푼 사람 많진 않아. 자, 1번 딱 봤을 때 1번 봤을 때 문학에서 이런 감상이나 보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좀 비유를 하자면 학습 활동이라는 게 있어 교과서에 그러니까 약간 이 시를 읽고 뭐 조를 짜서 자유롭게 발표해 봅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시를 읽고 칠보기가 발표를 하는 거야 김칠복 이 시 보고 뭘 느꼈어 저는 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뭔가 밝은 세상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네 나오면 통과야 이해되니? 저는 가시의 화자가 밝은 세상을 바라는 것 같아요 했을 때 이상하지 않잖아 뭐 개소리 한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다 그렇구나 하는데 갑자기 누가 손 들고 어차피 아침에 죽었죠? 이러면서 밝아봤자 이미 화자 죽었죠? 이러면서 피 흘렸죠?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걔야 갑분싸 아니야? 이게 갑분싸 아니야? 아니 그냥 선지 보고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되게 좀 밝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죽었죠? 이러면서 이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1번 고른 사람의 논리를 내가 비유하자면 방금 그런 상황인 거야 선지에서 물어본 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밝은 세상인가요? 하면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밝은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가 왜 나와? 심지어 죽었다도 여기서 마이너스도 아니야. 본인이 희생해서 피를 다 주고 죽은 거라서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죽겠다라서 마이너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죽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러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죠? 자 정리하면은 봐봐. 문학 선지 현대시 설명할 때 내가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A를 물어봤으면은 제발 A라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해 주세요.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밝은 세상일까요? 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밝은 세상을 바랍니다. 아니요 밝은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가 돼야지. 뭘 말하는지 알겠어? 이해되니? 예를 들면은 뭐 강민이는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우리 엄마는 네 잘생겼습니다 내 친구는 아니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갑자기 학생들을 물어봤어. 너네 쌤 잘생겼니? 아 좋은 분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좋은 선생님이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A를 물어봤으면 A 안에서만 네 아니요로 답하면 되거든. 근데 문학 못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A 물어봤는데 B를 들고 와가지고 A를 공격해. 이러면 문학 마탱이 가는 거야. 이거 근데 진짜 문학 틀리는 애들의 공통점이야. A를 물어봤으면 A만 가지고 그 범주 안에서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면 되거든요. 1번을 고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1번 고른 사람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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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제 같은 기준으로 2번 선지 딱 봤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서 대상들은 자유롭나요? 네, 자유롭습니다. 3번 선지 꽃송이 창백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각각의 모습에 주목했나요? 네. 4번 선지 피 불어넣는 거 희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원하는 바를 실현하게 하고 싶나요? 네. 5번 선지 딱 봤어. 5번 봤는데 5번을 맞히긴 했는데 애들이 이 앞부분을 틀렸다라고 이제 본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5번을 고르긴 했어. 왜 골랐니 칠보가 하니까 선생님 붉은 마음을 바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래. 그래서 왜 아니니? 그러니까 붉은 마음은 그냥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5번 고른 애들이 많아. 은근 상위권 중에서도 많아. 근데 이게 틀린 감상은 아니야. 참고로. 왜냐면 내 붉은 마음이 죄가 되고 다시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간의 경과는 맞긴 해. 근데 이렇게 풀면은 나중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갑자기 B를 들고 와가지고 A를 공격했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A를 얘기했을 때는 나데이 올 A가 돼야지 A가 아니라 B가 되면은 틀려. 근데 이거는 상위권들이 이렇게 많이 틀려. 자기가 뭔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주어진 해석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가 해석을 해버려. 그런 다음에 틀려. 안 돼. 오히려 5번은 어떤 느낌으로 봤어야 되니? 화자는 부재하는 임에게 붉은 마음을 바쳐가면서 기다리나요? 붉은 마음을 바칩니다. 바쳤다고 봐도 되나요? 네겠지. 아니요. 바치지 않습니다. 보다는 마음을 바친다가 더 괜찮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아요. 화자는 자기가 기다리는 임을 위해 마음 붉은 마음을 바칩니까? 네. 바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번 선지 뒤는요.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 담벽 안에서 보자마자 골랐어야 되거든. 또 이것도 5번 선지에 대해서 강사분들도 그렇고 온갖 해설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왜 굳이 담벽만 따로 빼놨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상한 해설이 많은데 문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넓게 보시면 돼요. 뭘 넓게 보라는 거냐? 나시의 주제는 자유를 지향하는 거야. 이해돼? 나시의 주제는 자유를 지향하는 거야. 근데 담벽 안에서 딱 보자마자 뭔가 제한, 범위를 한정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는 확실히 자유랑 반대, 낮자유다 이거는 확실히. 5번 보자마자 담벽 안에서 말이 안 된다. 이게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5번 선지를 돋보기를 들이대서 틀린 그림 찾기 해가지고 붉은 마음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 아닌가요? 왜 굳이 담벽 하나만
뺐나요? 다른 시어와 대등한 나열이지 않나요? 다 졸라 사후적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강사들이 이걸 풀어보긴 했나 이런 느낌이야. 답이 5번을 박아놓고 5번이 답인 이유는 뭘까? 이러면 나오는 해설이 담벽은 뭐 어쩌고저쩌고 라고 생각해. 물론 실전에서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관되게 들어가면 담벽 안 해설을 보자마자 엥? 이래야 되거든. 왜 담벽 안? 자유를 지향하는데 왜 제한함? 요게 일관되게 딱 들어가는 거고 34번도 똑같아 얘들아. 자 보기 아까 봤고 이 시를 읽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기는 한데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를 읽고 나서 학습활동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이거야. 칠보기가 이 시의 화자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겠냐고. 이해되니? 기존의 언어 방식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1번 보고 뭐 기억이 뭔지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겠니? 결국에는 감상의 적절성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에 밑줄 쳐놨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선지에 써있는 말이 가능한 감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2번 선지는요. 뭔가 이 시인의 화자는 대상을 파악하는 행위까지 포기하면서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2번이 사실 내가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선지라고 생각하거든. 어려운 선지인 이유가 아까 전에 내가 시 읽을 때 이렇게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지만 구속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두 이리와 내 언어 속에 서라에서 파악이지만 구속이고 그 이후에 벗어나는 거거든. 이해되니? 파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파악은 했어. 파악하고 나서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파악을 포기하면서까지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어. 근데 물론 이거를 현장에서 학생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이상한 뉘앙스만 느꼈어도 괜찮아. 포기하면서까지? 이 정도만 됐어도 그냥 넘어가면 돼. 애매하면 그냥 일단 안 고르면 돼요. 이해되니? 어쨌든 간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 보기를 보고 파악했지만 구속이고 자유니까 파악을 포기하면서 얻고자는 안 되겠다. 3번 답은 너무 쉬웠지. 새로운 표현 시도 자유 가능성 완전 괜찮네. 4, 5번은 어렵지 않은데 5번도 보시면 어때요? 5번도 예를 들면 이제 자신이 제한한 의미면 안 되는 거잖아. 자유잖아 자유. 제한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문화동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된다? 어? 뭐 선지를 막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 그게 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게 만들어.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강사 두 명이 있어. A강사. 시라는 건 뭐 세계와 자아 간의 괴리와 뭐 지향과 동일시와 내재화고 선지는 항상 엄밀하게 따져야 되고 뭐 감으로 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애들이 와, 이러면서 역시 맞는 말이야 이런 느낌. 근데 B강사는 여러분 시 해석 어차피 못해요 이러면서 그냥 보기 잘 보고 보시면 돼요. 선지 네 개는 개소리예요.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애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 나도 나중에는 양심에 털라면 A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졸라 외워와가지고 이제 얘들아 조지훈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맹세가 말이지 이러면서 한 시간 조져버리고 가시 가지 애들 막 울면서 가고 막 더 나은 세상이 오고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사기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화 같이 봤고요. 네, 조금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가나지문을 메인으로 일단 볼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 사실상 그냥 간단하게 볼 거고 가나지문 좀 힘줘서 볼게요.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